최근 방과 거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세입자를 모집 중인 광주의 한 주택. 6명의 세입자들이 3개의 방에 나눠 살고 거실과 욕실, 주방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입니다. 다른 데보다 거의 방값에 비용도 싸고, 근데 그렇다고 자취하기는 혼자 무섭고 부담스러운데 그 하우스메이트들하고 서로 챙겨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는 것 같아요.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광주에만 10여 곳에 이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평균 월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마다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임대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광주만 해도 빈 집이 몇천 가구나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많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대기업까지 쉐어하우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공간의 크기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 법적 기준을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